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 아, 오늘은 텅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아, 텅깅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곡으로 연주를 통해서 왜 텅깅이 필요한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우리가 쉬운 노래,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아니, Amazing Grace. Amazing Grace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 틀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텅깅을 조금 더 넣게 된다면 조금 더 노래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지금은 그냥 계속 쭉 가기만 했는데 텅깅을 좀 몇 분 넣어 볼게요. 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뚝뚝 약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주기 위해서 텅깅을 하는 건데 텅깅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악보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음줄이 이렇게 있죠. 이음줄 노래가 이제 이렇게 이음줄 돼 있는데 이음줄이 아예 없는 악보들도 있죠. 뭐 사실 원래 악보대로만 그냥 연주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 텅깅을 해주는 게 원래는 좀 맞거든요. 근데 다 텅깅을 해버리는 노래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래를 이렇게 딱 이제 어떤 부분까지는 이음줄로 이렇게 연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텅깅을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왜 이 텅깅이 필요하냐면 이제 음들이 동일한 음이 나와요. 이렇게 뭐 두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음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텅깅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호흡으로 호호호호호 이렇게 하는 거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텅깅 잘 못 하시는 분들은 호흡으로 후후후후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텅깅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투투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동일한 음 처리할 때 그 텅깅을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음줄 있죠. 이음줄의 첫 번째 노래를 시작했을 때 텅깅을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음줄 끝나고 그 다음 또 이음줄이 시작될 때 그 첫 이음줄의 첫 음에 텅깅을 한번 더 넣어주면 노래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막 그냥 텅깅도 없이 그냥 노래를 쫙 이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조금 노래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조금 그냥 뭔가 밋밋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텅깅이라는 부분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음줄 안에 동일한 음들이 있었을 때 텅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음줄 안에 텅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음줄 안에 텅깅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음줄 첫 번째 음에 있는 그 부분
이랑 그 다음 또 이음이 있는 부분 그래서 맨 마지막 끝낼 때도 턴깅으로 이렇게 끝내주시면 턴깅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할 때는 턴깅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턴깅을 잘 사용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노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턴깅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턴깅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주시고 턴깅이 또 너무 세면 안 돼요. 네, 그 턴깅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턴깅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또 강의 그 종류에 대한 강의 또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턴깅은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막 더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생각이 조금 오늘 뭐 그 뭐야 되냐 좀 더 좋게 강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조금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턴깅이라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턴깅을 막 엄청 막 잘한다 막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전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마추어를 하시든지 전공을 하시든지 어떤 연주를 한다 해도 턴깅 연습은 항상 매일 해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